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저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2부의 더 퍼블릭 자선이 김현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배만 찌는 사람이라 가지고 얼굴만 가지고 판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랑 똑같은데요? 교수님은 얼굴로도 충분히 판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 우량주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두 분은 어떻게 구면이세요? 저야 뭐 이제 다른 프로에서 나올 때 뭐 같이 있었죠. 훌륭한 프로였죠. 그 정산회담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 뭔지 알아요. 네, JTBC 정산회담. 네, 빨리 조명된 걸로 유명하죠. 시대를 앞서가. 예,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때가 이 주식이 막 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보다 한 6개월 빨리 했더니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선구자죠, 사실. 선구자였네, 네, 진짜. 네. 그러니 이렇게 자산운용사 대표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대표니까 섭외가 된 거죠. 아, 그런가요? 저랑은 좀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뭐 글로벌 라이브 이런 MC를 하고 있는데 네. 저분은 실제 현역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로 실전에서 뛰고 계시는 예. 전사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좀 저희가 글로벌이니까 네. 대표님 회사도 글로벌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어느 섹터를 좀 좋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좀 장기간 성장을 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미디어 아니면 인터넷 소프트웨어 모바일 이런 쪽으로 저희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 주식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전 되게 이례적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걸 제일 비중을 높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별거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눈여겨보시는 네. 좀 업종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업종들 중에서 크게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 3프로피TV도 마찬가지지만 뉴미디어 아닙니까? 콘텐츠를 사람들이 소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 쪽으로 바뀌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상장사가 없는데 해외에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MCN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업체들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유망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는 것 말고 좀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최근에 제주도 가보셨나요? 휴가로 네. 요새 많이 가시죠. 네. 제주도 가면 운전하고 다니시고 많잖아요. 렌터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은 제한적이잖아요. 제주도로 차를 가져가기 어려우니까. 근데 네. 수요가 갑자기 몰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같은 스킴으로 저희는 이제 LCC, 유럽 쪽에 LCC에 많이 투자를 해서 항공권 가격이 좀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한번 오지 않을까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업종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렌터카. 제가 렌터카 뭐 저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미국에서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맞아요. 이거 기회다.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많이 만들어도 렌터카 주식 비용이 올라가니까 네. 비싸게 팔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동차 주식을 샀는데요. 네.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자동차 꿈쩍도 안 하던데. 렌터카만으로는 사실은 움직이기가 워낙 판매량이 크니까 그런 거고 예. 렌터카 회사를 직접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워낙 그게 주가에 빨리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는 한 단계 좀 앞서가서 렌터카와 비슷한 스킴이지만 아직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업종이 어디일까 해서 저희는 이제 유럽의 LCC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LCC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너무 많아서 난립이다 옛날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네, 네. 그럼 우리나라 LCC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게 보시겠네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유럽이나 네. 미국보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공이나 LCC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LCC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의 LCC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코로나 전으로 봤을 때 미국의 LCC나 유럽 LCC보다는 우리나라 LCC가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차피 많이 오른 주식을 지금 살 바에야 안 오른 회사들을 찾아보자. 사실은 이 제목도 글로벌 라이브
근데 시선을 해외로 좀 돌리면요, 같은 아이디어가 훨씬 더 많은 주식으로 해결이 되거나, 또는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한국만 투자했으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비상장이라서 투자를 못했던 것들이 해외에서는 실제 투자 기회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님 아까 MCN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제가 또 MCN이 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시죠. 예, MCN 그 잘 아는데. 물론 뭐 그렇게 뭐 주식을 사고 싶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아니 조심해서 발언을 해요. 잠깐만요. 사고 싶습니다. 네. 사고 싶은데 아직 상장이 안 돼서 못 사지만 이런 표현이었죠. 알겠습니다. 무슨 이게 찰나의 순간에 테크닉으로 네. 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사고 싶은데 네네. 하필 아직 상장을 못했어요. 아, 이제 생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 글로벌에는 이미 MCN들이 상장을 하고 있나요? 네, 상장돼 있는 회사가 이미 있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안타깝게도 상장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말하자면 이제 슈카님처럼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때 네. 과연 누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슈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제가 투자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슈카의 소속사를 산다면 조금 나눠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보고 네. 해외로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냥 지인이 슈카한테는 왜 투자를 결코 안 하시죠? 아, 투자를 안 받으실걸요 아마? 제가 좀 비싼 몸입니다. 액면가루 안 드려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김현진 대표님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면은 네. 대표님이 지금 저도 만남했는데 이 고려대 가치동아리 이제 큐빅에서 처음에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자산운용사 지금 대표까지 하시는데 네. 또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뭐 가치 투자 뭐 이쪽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주로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할 때 특별히 좀 눈여겨보는 쪽이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이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은 질문인데 네. 진짜 대본대로 안 하시네요. 아유 네, 그런 거 없어요. 뭘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 빈종이죠. 아, 예, 좋아요. 사실은 빈종인데 뭘 읽는 것처럼 얘기 드리는 왜냐하면 거죠. 왜냐하면 제가 예. 이제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치 투자 동아리라는 이름 그리고 제가 처음 직장이 이제 VIP 자산운용이라는 곳인데 그것도 네. 이제 가치 투자를 영어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꼬리표에는 항상 가치 투자가 달려 있어요. 가치 투자가 사실은 좋은 말인데 저는 워런 버핏 존경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편향되게 알려져 있어요. PER, PBR이 낮은 주식들 또는 굴뚝주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장기 투자해가지고 기다리는 투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정말 가치가 올라가고 그 가치보다 낮을 때 투자한다면 사실은 어떤 투자도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는 가치주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과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산업이 성장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이 성장해야 되고요. 매출액 한 단위 성장보다는 영업이익의 성장이 더 큰 그게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일종의 말랑말랑한 그런 회사들을 저희는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른바 알려져 있는 그 꼬리표처럼 쟤는 일반적인 가치주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면을 한번 벗고 싶었는데 슈카님께서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본에 없었나요? 대본에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얘기가 약간 있었죠. 대표님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제 그런 말랑말랑한 주식들 네. 새로운 어떻게 보면 21세기형 가치 네.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가장 요즘에 눈여겨보는 그래도 대표적인 뭐 종목 업종 네. 뭐 그게 아까 전 그런 커뮤니티 이런 걸까요? 네. 아까 이제 MCN도 말씀을 드렸고 LCC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신규로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분야에서 그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들을 투자하면 좀 돈 벌기가 쉽거든요. 조금 뭐 아리송하시죠. 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서부 개발할 때, 미국 서부 개발할 때 예. 광산이 돈 번 것보다 청바지를 만들어서 돈 벌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아는 트렌드이지만 실제로는 옆에 있는 그런 주식들을 찾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때문에 어떤 주식이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과거의 예로 거의 비근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지 이제 힌트를 드려보면은 다시 유튜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슈카님께서 이제 유튜버로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수익을 이제 창출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린 친구들이 요새 하고 싶은 것 중에 아이돌도 있지만 네. 유튜버가 되게 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카메라. 카메라 필요하죠. 네. 카메라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활용이 되죠. 예.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유튜버 아이디어로 투자하기는 좀 무겁죠. 애매하죠. 예. 네. 그러면 카메라 말고 하나 더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죠? 그 카메라 대. 아, 그거는 너무 이제 경쟁 우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편집 툴이 필요합니다. 그러네. 그렇죠. 근데 편집 툴 프리미어 중에서 같은 거.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어도비 프리미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건 프로페셔널이 됐을 때 얘기고 네. 어린 친구들이 처음에 내가 유튜버를 해볼까 할 때는 이 버짓이 작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작은 돈을 좀 뭔가 사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예. 예전에 키네마스터라는 회사가 알죠. 있었어요. 네. 그 회사가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예. 투자를 해서 모두가 아 키네마스터 봤지? 야 유튜브 하면 키네마스터야. 그럴 때 저희는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랑말랑한 업종으로 투자의 방향을 돌리되 네. 가치 투자의 그 근본은 있지 않는 거죠. 군중과 네. 반대로 행동하고 내가 혼자 생각해서 독립적으로 사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은 워런 버핏과 벤저민 그레이엄의 끈을 놓지 않는 투자를 저는 하고 있어요. 교수님 방금 전에 그 키네마스터 나왔을 네. 때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으신데 네. 투자하셨나요? 안 했죠. 제가 알기만 하시고. 아니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드릴 게 바로 그거랑 관련돼. 예. 그래요. 뭐냐면 사실 작년에는 뭐 지금 이제 가치주 성장주 많이 용어가 혼란스러우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신산업 분야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점쳐지는 회사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네. 예, 그런 회사들에 작년에는 투자했었을 때 누구도 다 재미를 봤었어요. 그렇죠. 저도 작년에 포트에 그런 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상황이 좀 바뀌어가면서 저는 거기에 있었던 포트의 상당 부분을 빼고 나머지 몇 개만 놔뒀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긴 한데 네. 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유동성이 일부 회수될 것 같은 분위기가 들면서 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잠재적인 미래 유망주들에 대한 주식이 크게 떨어졌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방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유망한 언택트라고 저는 표현을 네. 해볼게요. 그 언택트 주식들이 작년에 오른 것들이 예. 대부분 그 대장주라고 하는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쓴 책에도 나오지만 우량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른 거예요.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게 되면 사실은 투자자로서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운 좋게도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예. 거기에서 내가 아는 대표주를 투자했더니 돈을 다 벌더라 네. 라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지금 박혀버리니까 예. 2021년에도 그런 주식 샀다가 사실은 피보는 거죠. 예, 예. 제가 사실은 작년 말부터 코로나 때문에 집콕이 생기고 예. 집콕 때문에 이런 언택트 주식들에 대한 과도한 프리미엄은 다시 평균 회귀에 따라서 예. 코로나가 언젠간 끝날 것이고 지금 예. 끝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단 예.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끝난 것과 다름없이 주식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회수될 때는 자금이 먼저 들어갔던 것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이라는 얘기 인데 그래서 저는 언택트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 소비재 그게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건설, 조선, 화학 이런 주식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사실은 6개월 이상 지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식에만 집중하셨던 분들은 주식 어렵네. 주식 쉬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그런 식으로 누구나 아 이거 사야 돼. 나도 나까지 들렸어. 네. 라고 하는 주식들이나 금융 상품들은 예. 안 사시고 예. 반대로 하시거나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더 좋은 것이지 작년과 같은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S&P 500의 탑 주식들은 내가 갖고 가면 평생 돈 번다? 네.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먼저 내서 한 발 먼저 좀 선취하는 생각을 좀 깊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투자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예전에 다른 프로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표님이 콘텐츠 주식을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좋아합니다. 그렇게 콘텐츠 주식을 좋아하시면서 슈카게 절대 투자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저 대신에 MCN에 투자하신대잖아요. 투자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받으신다고 하면 제가 기업체라도 세워드리죠.
그러면 제가 투자의 전문가 아닙니까? 예예.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대표가 오늘자로 바뀌겠네요. 오늘자로 바뀌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뭐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려면은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뭐 대표님이야 전문가시니까 뭐 수십 종목 수백 종목을 보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대표 주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네. 언제 다 공부하고 있냐. 그럴 때는 좀 뭐 좀 그래도 물론 공부는 해야겠지만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근데 지금 아마 이 슈카님께서는 아시면서 이건 MC용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2, 300개 기업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대표 주식이 뭔지 지금 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진 주식 그리고 내가 지금 분석하는 주식만 봐요 저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럼 전문가니까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슈카님 교수님 그리고 보시고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요. 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세상에 호기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또는 호기심이 있는 사람도 그거를 숫자로 바꾸려는 노력이나 기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뿐이지. 제가 엔터주 말씀하셨는데 예. 엔터주를 이제 텔레비전 보다가 이 친구들이 아이돌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아이돌 팬카페 가입하기 바쁘죠. 그렇죠. 근데 저는 팬카페도 가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 돈을 얼마나 벌어줄까를 계산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요. 네. 팬카페 가입한 김에 얼마지? 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5천원 낼 것 같은데 그럼 나만 낼까? 나보다 훨씬 팬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낸다면 이게 수요가 정말 새로 창출되는 비즈니스가 됐네. 예전에는 코로나가 되면은 엔터주들이 돈 못 벌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서 응원하자 라는 그렇죠. 문화가 생기면서 앨범을 10장 20장씩 사고 맞아요. 온라인 콘서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바일 팬십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을 눈으로 보면서 왜 돈을 안 버냐 이거죠. 내가 내 아이돌을 좋아하는 만큼 돈도 벌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벌고 번 만큼 또 앨범 하나 사주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실생활에서 나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지갑을 어느 쪽으로 여냐를 보지 이게 정말 어려운 지표를 계산하고 또는 이 기업들이 또는 주도주가 지금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사실은 안 하고도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제가 네. 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다닐 때 특히 증권사 사회 초년병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야, 이 회사 돈 잘 벌겠다. 와, 이 회사는 이런 거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실제로 옮긴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네. 저 이제 게임 팬이었으니까 네. 게임을 너무 재밌게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아, 이 게임사가 잘 되겠구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게임만 했어요. 너무 겸손하시네요 지금. 그게 몇 배가 올랐는지 아십니까? 어떤 무슨 소프트라고 있어요. 네. 자꾸 라인 긋고 뭐 하는 게임 있는데 와, 그 게임이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좋아하고 저도 재밌게 했으니까 근데 그걸 살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확실히 투자로 바꾸려는 생각 그 맞아요. 생각이 약간 발상의 전환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한 발을 못 나가서 참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80만원 뭐 100만원 가더라고요. 네. 무슨 주식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소프트가 많아가지고 예.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야구단도 사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 게임이 20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걸 좀 바라보면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온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그럼 대표님은 요즘에 뭐 메가 트렌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요즘 메가 트렌드 뭐 어떤 게 변하는지 뭐 거기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네. 어떻게 좀 조정한 게 있는지 뭐 저한테 네. 팁 좀 조금만 더 주시죠.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예측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뭐가 올지 전망하는 것을 저희는 메가 트렌드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근데 발상의 전환을 못하는 것. 제가 그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해일처럼 오는 것. 예전에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일본 대지진 났을 네. 때 해일 난 장면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예, 예. 그 해일이 쭉 오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난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아무리 달려가고 자동차를 몰아도 피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면 병원비에 돈을 많이 써요. 죽기 전에 평생 쓰는 병원비의 수십 퍼센트를 쓰거든요. 그러면 죽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명하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또는 예전에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캐캐 묵은 것처럼 들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혼자 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뭐 어떤 게 필요할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창문형 에어컨. 작년까지 엄청나게 인기였거든요. 네. 이게 가족,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이 굳이 필요가 없는 집인데 예.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스탠드 에어컨을 사기도 좀 그렇고 예. 시스템 에어컨이 안 달려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너무 더우니까 그런 것들을 사는 것이 사실은 트렌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1, 2년 만에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실수했더라도 그 트렌드가 계속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 트렌드가 꺾이는 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 찾아도 내 생각대로 기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꺾이는 트렌드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네.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 근데 올라가는 트렌드에서는 실수했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뉴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플랫폼들 이런 것들은 저희는 계속해서 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지켜봐야 될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렌드에 올라간 거를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거기서 네. 기업 종목을 찾는데 네. 그걸 좀 많이 하시는 그 안에서만 저희는 플레이하려고 해요. 아~ 이 메가 트렌드 밖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30%를 넘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내부 지침이?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떤 저게 어떤 이유로 특별히 예뻐 보여도 이런 트렌드와 관계가 없다면은 최소한의 비중으로만 접근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아마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뭐 요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작년까지 메가 트렌드였다가 요즘에 살짝 비껴가 있는 거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예, 네. 예. 다 작년? 작년도 아니죠. 올 상반기. 상반기에 가장 큰 트렌드 하면 코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미국이나 유럽의 상장 회사들 그리고 국내 관련 회사들도 주목을 받았거든요. 코인 베이스 같은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살짝 그 메가 트렌드에서 비켜갔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 네. 그리고 비켜갔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뺐는지 그것도 네. 아 일단 저희는 암호화폐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네. 투자를 안 하는 이유와 메가 트렌드다 아니다를 결정짓는 것도 같은 답변으로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암호화폐가 화폐가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근데 여기에 답이 있는 건데요. 네. 예측하기 어려운 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하. 제가 이 돈을 잃게 되면 복구하는 게 두 배 이상의 힘이 들어요. 예. 그래서 워런 버핏도 잃지 마라,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예. 눈덩이를 깨지 마라라고 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산의 가격을 내가 예상할 수 있고 그 자산이 정상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배당 할인 모형이라든지 현금 흐름 할인 모형으로 계산할 수 있는 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예 접근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 암호화폐를 다루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예. 수수료만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가격의 변동성에 베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거래소의 현재 이익도 사실은 앞으로 유지될지 아닐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네.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네. 저희의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막 그 씨앗이 열리고 있는 게 우주 항공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들 이제 뭐 세계적인 슈퍼리치들 자 우주 가겠다 막 그러고 먼저 있잖아요. 먼저 막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뭐 아직 상품도 없고 뭐 서비스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앞으로의 이제 트렌드라고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보신다면 투자를 하시는지 그것도. 아 이거는 저희 기준에선 메가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오. 하지만 그 시대가 올 것 같고 예. 저는 거기에 베팅하고 싶긴 합니다. 근데 그 베팅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예측인 것이지 네네. 제 돈을 투자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메가 트렌드가 예측할 수 없는 예. 건 메가 트렌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공상과학 같은 것도 저희는 메가트렌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미래라 하더라도? 네. 당연히 앞날에 우리가 우주를 가겠지만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는 어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갈지 지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일반 분들은 그러세요. 아, 이게 우주에 갈 게 명확하고 이게 향후의 미래니까 네. 여기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우주항공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런 관련 일을 해. 예. 라는 것만으로 지금 돈을 어떻게 버는지, 버는지 안 버는지도 조사하지 않고 말하자면 멀티플만 올리는 그 기대감만 반영하는 투자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거는 투자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거든요. 네. 벤저민 그레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분석하에서 예. 첫 번째, 두 번째 적절한 수익을 기대하고 세 번째 원금의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세 개가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모두 투기다라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께서 우주항공뿐만 네.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돈을 넣는 것이 과연 철저한 분석, 원금의 안정성, 적절한 수익을 추종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내가 산 가격보다 다음 사람이 조금 더 비싸게 사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네. 돈을 넣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투기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다 됐긴 하지만은 이제 사실 콘텐츠주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그 디즈니 너무너무 가격이 많이 맞아요. 올라가더라고요. 네. 디즈니 같은 주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만. 네. 네. 아주 좋아하는 주식이고요. 예. 브랜드 가치가 있고 그 브랜드 가치가 원소스 멀티유즈로 벌기 때문에 영업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도 네. 향후에 매출액이 커질 수 있고 신규 플랫폼으로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컨셉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컨셉은 뭔가요? 저희 회사의 컨셉은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알고 있는 주식에는 투자를 안 해요. 아. 그렇게 되면 초과 수익의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같은 트렌드, 같은 길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월스트리트에서 잘 모르는 주식을 사서 네. 월스트리트에서 아 이제 이것은 페이버릿 주식이다. 지금 이거 안 갖고 있으면 바보야 라고 할 때 저희는 오히려 던지고 나오는 그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디즈니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인데 이 더퍼블릭 자사운용의 그 방법 어떻게 보면 네, 투자, 마케팅적인 방법에서는 마케팅적인 방법에서는 좀 맞지 않아서 안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홍보도 할 기회를 드릴 겸 뭐 저희 또 출연진들 다 누구도 뭐 다 시간당 페이가 만만치 않으신 분인데 귀한 분 오셨잖아요. 예, 예. 더퍼블릭이라는 이름은 왜 지으신 건지? 대중을 위한 투자라는 뜻이고요. 더 퍼블릭이 많은 사람, 보통 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회사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전문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더 퍼블릭 자산운용입니다. 아, 저는 이제 광고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3% 광고인 줄 알고. 그쵸? 모든 걸 자기 광고만 하려고. 아직 월스트리트가 모르는 새로운 그 콘텐츠 제공 기업. 네. 월트 디즈니를 대신할. 월트 디즈니와 같은 길에 있긴 해요. 네. 한참 뒤에 있지만. 길에는 같이 있습니다. 벌써 상당히 이 애사심이 커지셨네요. 아 일단 저희 뭐 사장님이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게 잘 보여야 되죠. 응원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은 그때 뭐 거기서 한 잔 이렇게 모시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부는 이제 더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님과 함께했는데요.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광고 보시고 이제 미국 주식에 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